안녕하세요, 이선정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내가 겪은 최악의 보스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예전부터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남편도 없고 또 혼자 심심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제 직업을 밝혔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은 직종에 계시면서 저에게 그 업무 관련해서도 많이 공감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것들도 많으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신다던가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굉장히 만족하는 편인데 물론 저도 그동안에 아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 경험도 해봤고 정말 이것저것 좀 고생을 하다가 좋은 직장에 들어와서 더 감사함을 느끼면서 더 만족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10년간 비서생활을 하면서 아주 좋은 분들도 모셨지만 당연히 그에 비해서 정말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까 싶은 사람도 만났었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제가 지금 회사 들어오기 전 1년간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총 3군데의 회사를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그 1년간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의 인생에 최악의 상사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퇴근 시간 이후에 회사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하는 상사. 그분은 점심시간쯤에 항상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에 식사 약속이 있다.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아, 어디 예약할까요?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식사를 할 테니 6명이 올 거니까 준비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 가서 그 식품관 있죠. 거기서 뭐 라자냐 뭐 이탈리안 식품들을 테이크아웃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사무실에서 그 음식을 데워서 세팅해서 날라요. 마찬가지로 와인도 준비해서 와인 잔도 다 한번 씻어서 닦아서 세팅해 둔 다음에 와인도 칠링해둔 와인을 제가 서빙합니다. 그 회사는 요식업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쪽에 관련된 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 회사였어요. 저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 이거는 좀 정말 아니다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했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 뭐 정말 그냥 총무팀 직원들 이렇게 남아서 그 음식을 서빙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건 그러한 뭐 설거지할 만한 공간이 있고 뭐 좀 정말 뭐 그렇게 좀 편리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도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설거지를 화장실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거를 다 옮겨서. 이탈리아 푸드니까도 접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요 진짜 이만큼씩 쌓여있는 설거지를 저 혼자 그걸 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하고 와인잔 같은 경우는 물방울 자국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닦아서 다시 진열장에 넣어놓고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저는 정말 이 경험은 잊지 못하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그 회사가 정말 아 여긴 정말 최악이야 라고 느꼈던 게 또 상사가 지시를 합니다. 점심시간쯤에 하필 제 생일이었어요. 제 생일날 뭐 모르셨
알았어요. 그분은 제가 생일인지. 정말 당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는 제가 그때는 용납이 안 돼서 얘기를 했죠. 아,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선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준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 알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굉장히 쿨하게 저한테 얘기했으면서, 뒤에서는 또 인사팀을 불러서 한마디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서의 업무를 사사건건 알고 싶어 하는 상사.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업무 순서를 배분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비서의 나름대로의 그런 루틴이나 비서의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려는 상사도 한번 만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본인이 출근해서 내가 좀 노는 것 같다 싶으면 일단 사무실 안으로 불러요.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저보고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칠판이 하나 크게 있었거든요.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오늘 너가 할 일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그 순간, 물론 그 사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저를 좀 무시하고 저를 좀 하대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비서를 굉장히 힘들게 구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를. 그동안에 그 많은 비서분들이 거쳐가면서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런 것들을 당해오면서. 저는 뭐, 좀 참았어요, 일단. 참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거를 적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순간 생각해보니,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노는 애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없으면 비서는 당연히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맞잖아요. 근데 얼마나 속이 좁고 바쁠 게 없으면 정말 비서의 업무에 그렇게 참견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썼죠. 저는 지지 않아요, 그런 데에서. 썼어요. 오늘 아침부터, 그렇다고 제가 노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오기 전에 사무실 정리 누가 해? 내가 해?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사소한 거다 적었어요. 책상 정리며, 뭐, 스케줄 정리며, 본인이 유치하게 나왔으니까 나도 유치하게 나간 거야. 뭐, 다 적었어요, 정말로. 1부터 10번까지 써가는데, 이제 본인이 멈추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그 사람은 저한테 써보라고 하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뭐좀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다 썼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도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을 적는데 그만하래요. 그만. 그래서 그만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인격적인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아, 이 회사 또 아닌가? 이 회사도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다른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사람은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회사도 6개월 정도 일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사였고 정말 최악의 상사 1위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산 사투리를 썼었는데 저는 부산 사투리를 뭐 영화에서나 TV에서 들으면 그 사람이 떠올라서 정말 채널을 돌릴 정도로 제가 그 부산 사투리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가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는지 적어봐라라는 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겪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만두고 들어보니까 그 회사 그 전, 제 전에
일했던 비서는 저는 이제 전에 인수인계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도 정말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나간다라는 심정으로 나가셨다고 저도 들었고. 그래서 그전 비서가 왜 나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성희롱으로도 신고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약간 그런 언행을 좀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피스를 입어요. 이런 건 그냥 비서들이 잘 입는 원피스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래요. 회사에는 그런 옷을 안 입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정말 의아했죠. 왜냐면 제가 경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회사에서 이런 옷들을 아주 잘 입고 다녔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저는 이 의상이 비서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래요. 뭐, 그 회사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회사와 이미지가 안 맞으면 그런 말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회사에 누구 꼬시러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는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그게 저는 이제 그 회사를 그래도 좀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도 회사 들어왔는데 좀 오래 일하고 싶은 생각에 그냥 안일하게 넘기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번 언급을 한것 같은데 그 회사가 제 남편의 직장이랑 굉장히 가깝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다닐 만한 회사라고 위치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더 다니고 싶은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땐 그렇게 그냥 넘겼죠. 뭐, 이건 정말 사소한 에피소드인데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왜 그때 참았지? 왜 그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갔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와 관련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비서 업무 외에 잔소리하는 상사. 그 생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날 그 저녁 약속에 서포트를 못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사적으로 또 저한테는 아, 선정 씨, 오늘 생일이었으니까 내가 그럼 오늘 점심 살게 이러시면서 같이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평양 음식 식당에 갑니다. 그래서 평양냉면을 같이 막 먹는데 이제 만두를 시켰어요, 그분이. 그래서 만두를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만두를 자연스럽게 먹었는데 그 간장 종지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간장 종지에 만두를 찍어서 제가 먹었죠. 그랬더니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또이 사람 뭔 얘기하려고 또 이러나. 난 그냥 만두 먹었을 뿐인데. 아, 갑자기 박명수 씨가 생각나네요. 선만두? 나 선만두 했다고 또 뭐라 하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간장 종지를 하나 더 받아서 각자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별게 다 10이죠, 정말.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 같은 성격이. 어떻게 그거를 견뎠는지 저도 참, 새삼 제가 대단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배려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이러고 또 멋쩍게 웃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간장을 찍어 먹는지 안 찍어 먹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먼저 그렇게 같이 쓰는 그 간장 종지에 만두를 찍어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질려서 제가 저 아줌마 간장 종지 좀 하나 더 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안 먹겠대요. 아, 됐어. 난안 먹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 빡친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네, 아무튼 제가 겪은 상사의 간단하게 최악의 경우를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1년간 겪다 보니, 아, 이제 단련이 된 거죠. 아, 난이 정도로 겪었으면 어딜 가도 정말 잘하겠다,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다행히도 지금 회사는 영상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비서를 많이 존중해주세요.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말 이게 당연한 건데 몇몇 상사들은 비서를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 부메랑을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각나서 그 회사를 쳐봤거든요. 칠판에 적어보라고 하고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상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망했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 망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이 그것을 되돌려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비서분들께서는 굳이 저는 그 회사에 남아있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은 분명히 부메랑을 맞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십니다. 또 좋은 회사는 많고요. 잘 맞는 회사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힘내시고요. 네, 저도 이런 안 좋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는 거지,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제 생활에 이렇게 만족하지는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만약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고 인격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어떤 분들에게는 재밌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공감되면서 좀 열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정스런 하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본인의 경험을 또 얘기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좀 많이 남겨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안녕.